예원을 들어서기 전 고풍스런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선 예원 상가와 마주했다. 명청시대의 건축 양식을 본떠 만든 이곳의 건물들은 골동품, 옷가게, 음식점 등의 온갖 상품을 진열해 놓은 100여 개의 다양한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누각의 끝이 금방이라도 비상할 듯 치켜 올라가 있는 것이 이채로워 보이는 곳. 동양적인 고유의 기와와 문양으로 한껏 그 자태를 뽐내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마치 과거로 거슬러 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때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알록달록한 사자 인형. 가만히 보면 빨간 코에 귀에는 방울까지 우습기 짝이 없지만 악귀를 쫓고 복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주인 아저씨는 제법 능숙한 솜씨로 나만을 위한 즉석 사자춤 공연을 보여주었다. 사자춤의 흥을 이어 찾은 것은 실공예. 형형색색의 실을 이용 귀엽고 앙증맞은 우산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안경 넘어 묵묵히 한 바퀴 한 바퀴 실타래를 돌리는 아저씨의 손놀림이 침착하면서도 꼼꼼해 보였다. 예원 상가의 화려함만큼 작은 우산 하나하나 역시 화려하고 고풍스러웠다.